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불꽃은 209, 팬텀의 주소대 6500. 아, 재물 살지, 앱소드 살지 고민 중이다.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? 다음은 리부트입니다. 재물 살지, 앱소드 살지 고민 중이시랍니다. 이건 제가 또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할지. 하하. 리부트 유저분 있습니까?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? 잼스트는 구매 방식은 이제 내가 사냥 중이잖아. 그럼 파티 초대 딱 해가지고 잼스톤을 먹는 식의 구매가 될것 같고, 앱솔은 이제 보스 대신 돌아주는 걸로 해야겠지. 네네. 세트 효과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이시구나. 뭐 열심히 사냥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구매보다는 열심히 이제 여로에서 매수 획득 약물 레전드리 반지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여기는 갈아엎을 수가 없는 게 템을 또 이제 다시 해야 되니까, 그치?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벤트 반지를 잘 맞추고, 세트 효과도 중요한데 차라리 17성 달고 하면은 다 사냥할 만하지 않을까? 전체적으로 어차피 나중에 토도하면 되니까. 그죠 그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매액 위주의 샘 테스팅을 하면서 차츰 벌어나가면서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 중인데, 네네. 나눠서는 좀 그럴 것 같아. 사냥이 안 되나? 여기도 쿠오츠 쓰네. 사냥할 때 이제 아처리가 좋다고 말씀드렸죠. 네. 좋습니다.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. 나는 따로 안 하고 했을 것 같아.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. 아, 젠팩업이요. 많아야 10레벨 정도? 아, 몹 체력이 많긴 많나 보다. 와, 경험치 26만. 매소 7천. 그게 제일 낫겠다, 그치? 꼭 여기서 사냥할 필요 없잖아, 그죠? 이런 데는 사냥 안 되나? 똑같네. 여로랑 똑같구나. 그럼 여로에서 해야 되겠다. 천천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. 나는 투자야 뭐 자기 마음이긴 한데, 전체적으로 일단 17성 둘둘의 느낌으로 하다 보면은 다 되지 않을까?
어떻습니까? 여러분의 의견은? 스타버스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어차피 토도한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쪽이 나을 것 같네? 일단 17성 돌도를 치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리고 무기류는 이제 최대한 공포 위주로 하고 그게 나을 것 같다? 매소 많이 주네. 7천씩 주니 9천. 와 9천도 주네요.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저의 평가고요. 굳이 산다면은 따로 못 말리진 않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템 그것보다는 좀 별하고 이런 걸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네. 네네. 다 사냥 위주로 해야겠지. 네네. 보공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공포 위주로 하는 게 좋아 보인다. 네네. 또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? 그게 제일 좋아 보이겠다, 그지? 전체적인 17성부터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데미지가 된다 싶을 때 그때 하는 게 좋아 보인다. 고귀한 EPI 반지 만들고 좋은 의견입니다. 백업 해드리고 링크도 좀 나머지 안 들어간 게 좀 있는 것 같네요. 4-1레벨 짜리가 너무 많네. 공격력보다 스탯이 더 좋죠.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투자는 뭐 개인 판단인 것 같고 아 됐나요? 네네.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뭐 딱히 해줄 말이 없다. 나도 네네 감사합니다. 다음 손님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